송파입니다. 무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핀시모트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무동력 터보 와륙이 차량 흡기관에 고정 장착하여 차량 출력 및 응답성, 간성 주행 등 많은 효과를 보이는데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반신반의하시고 가격 부담 느끼시는 잠재 고객님께 쉽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가격과 개수를 정해보았습니다. 무동력 터보 2개, 장착 비용 12만원으로 차량 업그레이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경험해 보시길 저희 피니시모터에서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상은 피니시모터 천안 총판 문실장이었습니다. 차량은 파주에서 오셨는데요. K5 하이브리드입니다. 지금 19년식이고 이제 키로수 만 키로 정도밖에 뛰지 않은 신차나 다름없고요. 이 차량 이상 일단은 우선적으로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5개 하고요.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그래서 세팅값은 굳이 말씀드리면 한 35% 정도 세팅값밖에 안 됩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오셨기 때문에 라파 플러스 1만 장착하고 테스트장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가시다가 여기 신호에서 70km 하나 있으니까요. 그것만 좀 내고요. 엑셀을 지금 뜨시고. 아, 운전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네. 지금 떼고 가셔도 돼요. 계속, 네. 차가 계속 밀 거예요. 이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한 70km나 80km 달리다가 멀리 신호등이 빨간불이거나 차간거리 가까워지면 그 엑셀을 뜨게 되면 그쵸. 원래는 이런 거 안 달게 되면은 뒤에서 약간 땡기면서 속도가 좀 빨리 줄어요. 그 톡 치는 느낌? 예. 그런 거 한번 느끼시면서 타보세요. 이거는 우리 건 딱 떼도 그냥 계속 좀 밀어줘요.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기아 변속 부드러워지고요. 세팅값이 떨어진 만큼 약간 효과도 같이 비례하게 떨어진 부분이지만 그래도 차가 틀려져요. 한번 타보세요. 아까 올 때 그 파주에서 올 때의 차 느낌하고 갈 때 이제 또 운전을 올 때처럼 똑같이 해보시면 차가 확실히 부드러워졌는데 그냥 차가 바뀌는 걸 느끼시는 게 정답이에요. 영상은 저희 걸 좀 보셨을 테니까 봤죠 많이. 네, 대부분 많이 보고 오세요. 네, 네. 그쪽 저쪽 그 거기도 좀 보고. 네네. 네. 다 연관해서 같이 보게 그쵸, 됩니다. 그쵸, 네. 그러다 보면 정답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네. 야 이것도 이 사람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아까 오면서 집 사람이 네. 귀가 얇아가지고. 아, 다 싫어합니다. 네. 일단은 보자. 1년만 네. 보자 한번. 네. 어? 아 중요한 건요. 저희는 다른 타사에서 50일 동안 타보고 전액 효과 모르겠다면 전액 환불한다는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왜 그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에도 이렇게 말했는데 안 해주면 우린 사기꾼데요. 1000대에 1대 나올까 말, 아 1000대에 뭐 한두 대 나올까 말까인데 우린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 우리가 말한 세팅값 정도는 좀 하십시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처음부터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기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계별로 해보십시오. 분명히 차는 변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겠지. 아, 그러니까 아, 막 그게 맞습니다 원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 요 정도까지는 하세요. 뭐 할 때까지도 좀 미팅을 하면 좀 아, 사람 딱 표정 보면 이 친구가 나한테 자꾸 가격을 매기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하고 나서 갈 땐 돈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고속도 한번 밟아시면 틀려지고요. 언덕 힘쓰는 것도 틀려지고요.
원래 언덕이 심한 데 가면 킥다운 현상으로 해서 언덕이 올라가면 기압 떨어졌다가 붙이고 올라가잖아요.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올라가면 킥다운이 있던데 킥다운 없이 올라가 버리니까 참참 놀라는 거지. 출퇴근을 할 때 보면 네네. 제가 출근이 약간 계속 오르막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때 연비가 한 16, 17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아, 15 정도, 19까지 떨어지긴 해요. 네네. 이렇게 보면 이제 몇 군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체크해 보시면 바로 답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모르겠지만 이제 네. 돌아가서 그렇죠. 출퇴근할 때 이제 보면 나오겠죠. 아, 그래서 킥다운이 있었는데 네. 없어졌구나. 그럴 때 전화 한번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소비자가 얘기한 그대로 우리가 네. 전화 녹취지만 그대로 올리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소비자분들이 리턴해서 데이터 값을 줄 때 우리가 기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하시니까 진짜 그런 현상도 좀 없어지긴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네.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세팅감이 적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바뀌어요 네. 그리고 엑셀을 좀 덜 밟아도 차가 막 나가는 느낌이 네. 나요 그게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바뀐 거니까 한번 계속 타보세요 이제 전기에서 네. 엔진으로 개입될 때 좀 약간 저 앙 그게 있거든요 느낌이 네 그런 것도 없어질 거예요 운동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내려가시면서 1차선 들어가셨으면 들어가시고요. 자, 한 70 마친 다음에 엑셀 떼보세요. 100% 다 떼세요. 떼세요. 이렇게 평지는 약간 내려가서 이걸, 이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내리막길 내려갈 때 네네. 제가 옛날에 그 무쏘는 그냥 쭉 내려갔는데 네. 이 차 같은 경우 약간 좀 잡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없이 계속 네. 밀어줘요. 근데 충전하려고 좀 잡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없어졌을 거예요. 여기서 유턴할게요. 네, 유턴하시면 됩니다. 아, 바로 한대요 여기는? 네, 하시면 됩니다. 빨간불이니까. 틀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급합니까? 효과 모르겠다 그러면은 돈 내고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장님이 승용차형 7개 하자라는 걸 갖다가 설득을 해서 대용량 5개 하고 승용차형 하나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잠깐 도는데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타보시고 일주일 정도까지 또 차가 계속 더 좋아지니까요. 1차선 들어가서 계속 지진하셔도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슈에서 좀 어느 정도 학습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한 말이, 그러니까 제가 한 말보다는 네. 사장님께서 타다 보면 또 이게 무뎌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네. 좋아졌던 건가? 그러면은. 뛰어. 아니, 사장님이 직접 그냥 타이 다 자르고, 우리 달렸던 거 있잖아요. 네. 다 자르고, 집에 내비두고, 이틀, 아니, 반나절만 타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운전하는 게 반나절이니까 사장님 출퇴근 이틀만 해보시면, 야, 차 연비 떨어질 것이고 차 안 나가고 답답해서 미칠 겁니다. 그거 어떻게 뭐 다시 붙일 그럼 다시 타이 제가 한 3개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그 테스트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진다니까요. 이따 오후에 자유로 타야 되는데 타보세요. 네. 네. 여기까지 올 때 우리 지금 그 제품 하나 만드는데 돈도 많이 까먹었어요. 그 비율 찾느라고 생돈 다 날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직도 빚 갚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매일 뭐 한두 대, 두세 대 작업하니까 돈 많이 벌겠네 이러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많이 까먹고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계속 밀잖아요. 여기 70km 있으니까 그거 맞춰야 되니까 그것만이지 계속 밀어요 차가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냥 내려오는데 벌써 18.4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많이 이용하시라고요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서 계속 항속주행을 유지하고 많이 하게 되면은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요걸 보고 주로 운행을 하거든요 네네 얼마 전에 퇴근할 때 40 43 찍었나?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50 찍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간다고 할 때 네. 주변에서 막 좀 뭐라 했어요, 솔직히. 당연하죠. 그런 거 왜 하냐고. 다 그래요. 주변에서 해봐 해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야 그거 그때뿐이야, 플라시보 효과뿐이야, 막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겠다. 네. 에어컨도 켜고 다 해보세요. 저희 재밌는 제품 많습니다. 사장님도 이제 입문한 거 제가 장담 하나 할까요? 사장님 조금씩 조금씩 다 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하시나 안 하시는지.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할 때 사장님 오시면은 사장님이 안 하게 되면, 만약에 사장님 이것만 하고 만족한다면 안 하셔도 돼. 그렇죠. 그래도 지나갈 일이 있으면 안 하신 거니까 제가 밥 한 끼 사고요. 사장님 와서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면 제 말이 맞다라 사장님 밥 한 끼 사십시오.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조금씩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장님이 연비운전 잘하기 때문에 사장님 같이 운전하시면은 효과 많이 봐요. 원래 이렇게 운전하시는 스타일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감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그러면 다 좋아져요. 네, 저번에 그 상담할 때도 그래서 네. 난 실력은 나는 뭐 저거다. 네. 이렇게 테스트 중에 하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지금 사장님이 어느 정도 타면서 조금씩 조금씩 느끼시긴 하셨는데 네. 가시면서 파주 가시면서도 또 해보시면 또 틀려진 걸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전화 한 통 하셔서 이런 게 이런 게 틀려졌습니다 하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또 한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타보시다가 또 틀려진 거 있으면 전화 좀 주시고요. 그게 우리한테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그렇죠. 사장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고. 가까우니까. 네. 사장님이 한 번씩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예약 전화가 많이 와서 출장도 지금 그래서 거의 못 가고 있고요. 하여튼 틀려지죠? 오 소리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이거는 저희 다신 분들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고 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 한의학 박사신 분인데 네. 그분은 물을 나눠분해하는 해서 뭐 만든 게 있대요. 네. 그리고 이거 공기를 나눠분해한다고 해서 자기는 딱 알아들었대요. 공기를 분해해서 들어가게 되면 연료분자하고 세밀하게 만나서 당신이 말한 대로 면비나 모든 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왔대. 그리고 그분이 BMW X6인가 가지고 오셨는데 오셔서 123만원 장착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여기서부터 갈게요. 차가 이렇게 미는 힘이 좋아지니까 전에보다 이제 엑셀을 좀 빨리 뛰는 습관만 가지시면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암만 해도 뭐 언덕 올라갈 때 힘을 그만큼 써야 되니까 좀 떨어질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평균 대비치해서 무조건 좋아지니까 좋아진다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출근할 때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네, 언더. 그런 건 바로 아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우리 제품 장착할 거 많으니까요. 차디 타보세요. 네. 하여튼 뭐 또 믿고 찾아와서 감사하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에어컨